지난 동영상에서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우승한 챔피언 포인트를 소개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김민아 선수의 아쉬웠던 실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카이 아야코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와 함께 김민아 선수의 아쉬웠던 배치도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 프로샷 선택하고요. LPBA로 정렬을 하고 에필로그 예, 보면 김민아 선수의 아쉬운 세트 포인트라는 배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치인데요. 저도 아직 이 배치를 쳐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민아 선수는 간단하게 앞돌리기로 길게 가죠. 네. 너무 회전을 너무 길었는데요. 뺐어요. 예. 야, 이거는 참잘 쳐놓고 아쉽네요. 마지막. 좀 얇게도 맞은 것 같기도 하고 회전도 약해서 앞돌리기 길게 실패했는데요. 이 배치는 김민아 선수가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2세트의 10대 8 세트 포인트 배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치면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실수하고 바로 다음에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3점을 치면서 세트를 가져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대1이 되었고, 그게 발판이 돼서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4로 우승을 했는데요. 이 배치 저도 아직 쳐보질 않았는데, 간간이 저도 김민아 선수처럼 실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연습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배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 배치의 맹점이랄까요?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드린다면, 내공, 흰공, 빨간공, 코너,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데다가 빨간공 이렇게 투포인트 근처에 서 있으면 뒤돌리기를 쳤을 때 키스를 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빨간공이 여기에 있을 때는 쉬지 않는 편인데, 뒤돌리기를 일단 한번 쳐볼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려면 길게 치는 게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회전을 많이 주고, 그렇죠. 너무나 뻔한 키스죠? 자, 그래서 뒤돌리기는 치질 못하겠고, 넣어치기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쿠션을 먼저 치는 뱅크샷이라는 점 때문에, 득점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넣어치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넣어치기가 득점 가능성이 높으려면 부드럽게 치면 길게 실패할 테니까 빠른 속도로 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득점이 되네요. 자, 넣어치기는 성공이 됐고요. 자, 그런데 실전에서 김민아 선수는 이걸 앞돌리기를 쳤는데 저도 아직 앞돌리기는 쳐보질 않았지만 김민아 선수처럼 길게 실패했던 경험이 많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앞돌리기를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가 볼 시스템 일목적부의 위치수가 여기가 1이고 이 정도 되면 1.5. 내공과 빨간 공이 수직이 아니라 조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한 0.5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1.5 더하기 0.5는 2죠. 그리고 1, 2, 3.5. 2 더하기 3.5는 5.5죠. 5.5인데 부드럽게 치면 공이 휘어 들어가니까 그걸 감안하면 6으로 쳐도 되겠구나. 투팁 2분의 1로 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10시 방향 투팁 2분의 1을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아, 짧네요. 그렇다는 것은 김민아 선수가 회전을 줄여서 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는 것은 볼 시스템의 계산을 믿고 1.5 팁에 2분의 1을 맞힌다. 이 방식으로 쳐보겠습니다. 10시 방향 1.5 팁 두께는 2분의 1.
이렇게 쳤어야 되네요. 여기는 제가 아직 쳐보지를 않은 상황에서 예상한 값이기 때문에 2팁 2분의 1 두께로 부드럽게 쳐도 득점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써 있었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시스템의 계산식대로 1.5팁 두께 2분의 1 부드럽게 치면 득점이다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세트를 가져가서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되었다면 김민아 선수가 다시 한번 두 번째 LPGA 챔피언이 되었을 텐데 하는 김민아 선수의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 배치가 아닐까. 그리고 마침 뒤돌리기의 키스 또 넣어치기도 가능하다는 것, 이런 면에서 재미있는 배치라고 생각해서 소개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 구글 플레이에서 현재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이런 배치 당구장에 가서 그대로 놓고 연습해 보시면 당구 실력 향상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면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당구박사의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당구 실력 향상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배치를 김민아 선수가 실수하고 사카이 선수가 3연속 득점을 하면서 2세트를 가져갔는데 마지막 세트 포인트 재밌는 배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그 배치를 당구박사에 수록을 했습니다. 어떤 재미가 있는 배치인지 다음 동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